이웃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이웃이 보낸 선물이 문 뒤에 있어요. 문을 여는 신호로 구덩이에 횃불을 던지세요. 이거 봐, 트로이 목마니냐? 트로이 목마네, 트로이 목마. 저는 버려졌습니다. 우주선은 탈출했지만요. 이걸 저기 넣으란 거군. 컨베이어를 이렇게 돌리는 건가? 아닌데? 유제키소라님 반갑습니다. 요거를 밑으로 돌리는 건가? 아, 또 아닌데? 이거는 왜 있는 거지? 톱니 레일, 이게 필요한 거구나. 아닌데요? 아, 이거랑 같이 연결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돌리고, 그 다음 뭐랑 연결하는 거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일단 시작은 요걸로 할 거고, 톡! 여기로 가서 애들을 밀면 풍선이 올라와서 이걸 내려올 거야. 이게 내려오면 저 버튼을 누가 누르지? 저 타이어를 쳐야 되는데. 일단 재생해볼까요? 저 타이어를 쳐서 이렇게 돌려서 이걸 치고 나무 상자를 여기로 보내서 이걸 누른다. 타이어를 돌릴 방법이 전혀 없는데. 아, 이거구나. 위에다가 이상한 거 올려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배경과 하나가 됐어. 저 힘을 어디서 받아오지? 아, 타이어를 한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치는 거구나. 뭔데 모자라냐? 이러면 된 거지. 불편. 이런 감성적인 그래픽 좋습니다. 화르르. 신화를 증명하는 내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클럼지가 돌로 변하지 않도록 뱃머리의 여성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있으면 좋겠네요. 거울 받아주시바. 메두사 거울이면 꼼짝 못해. 메두사의 머리를 막으세. 너무 폭력적인 방법 아닙니까? 원시적인 물리 법칙으로 해결 가능.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부터 보자. 이거 되게 빨리 오는데? 뜨뜨뜬. 진짜 돌리네. 헤어드라이어, 풍력을 생산함, 고정. 로프 두 개. 원글 박스. 요거는 왜안 내려고 가만히 있대? 전기 모터가 필요한가? 안 닿는데요. 나갈 거. 톱니바퀴 하나 더 있구나. 반대 방향인데요? 너 혹시 방향 다르니? 두개 붙이면 되나? 두개안 붙이시네. 그러네요. 방향이 다르네. 여기서 레이저 쏘는 거지, 아닌가? 레이저는 폭탄에다가 쏴야 되는데, 폭탄은 저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겠죠? 여기 말고는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레이저 위치는 여기야, 일단.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둥. 여기 위에도 요거 하나 필요하겠구만. 아, 왜안 돼요? 불편. 다이너마이트. 로프 레이저 미러. 헤어드라이어. 왜안 닿어 이게? 맨 위에 걸 로프 늘려준다고요? 무슨 말이죠? 아, 요거요? 요거 로프인데. 전선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뭐 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네, 폭탄이 안 떨어지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이건 아닌가? 여기 이거는 어디다가 쓰는 거지? 어이, 레버 전류가 공급됨. 족제비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생각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폭탄을 내리려면은 이게 필요하구나.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폭탄을 알맞은 위치로 옮길 수 있지? 아니다. 폭탄은 상관이 없구나. 저기 폭탄 있으면 되고, 레이저가 저기까지 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레이저를 저기까지 닿게 하지? 레이저를 반사시킬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면 힘들지 않나? 알다가도 모르겠군. 근데 확실히 중급 다음 난이도는 어렵긴 하네요. 아, 이제부터 어려워. 어려워. 이것도 작동시켜봐야 되는데. 이제 쉽다는 얘기 못하겠다. 이거는 어렵잖아. 이것도 지금 연결 안된 상태고. 이게 여기 있을 게 아닌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작동시켜봤자, 일단 작동시켜볼까, 어떻게 되는지. 아,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작동되는구나. 레이저를 여기까지 옮겨야 폭탄에 불이 붙겠네요. 꼭 메두사를 처리해야 끝이 나나 보군요. 폭탄은 왜 터지는 거지? 이걸 돌리면 터지는 건가 보다. 아니면 여기서도 모든 물건들을 다안 쓰고 클리어가 되는 건가? 그보다 레이저를 저기까지, 위에까지 올리는 게 제일 문제네, 지금은. 반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이걸 옮겨? 레이저가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근데 레이저 방향을 내가 어떻게 바꾸지? 겁나 어렵네. 철골로요? 되네. 띠용. 이러면 거의 다된 건가? 아니지. 내가 제일 중요한 이걸 빼왔잖아. 근데 이거를 빼면은 저게 작동을 하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가 없어. 이걸로 터뜨릴 수 있나? 다이너마이트를? 아닌데? 아, 전력을 이걸로 공급하는 건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지. 아까 선이 맞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얘도 논다. 이게 저기로 간다고요?
되나?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돼야 저게 터지는데.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얘를 또 빼와야 되네. 근데 얘를 빼오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어, 된다. 아, 저 위에 거 터져서 되는 거구나. 요거. 끝인가? 아니네. 한 칸 더. 이러면 끝이지. 아, 야, 씨. 간발의 차인데? 얘 조금 천천히 할 수 없나? 야! 아니, 조금만 살살해봐. 더 빨라져 버린 것. 이걸 더 빠르게 할 순 없나? 헤어드라이기를 멀리 하니까 더 빨리 되네? 왜지? 떨어지고 불붙기는 안 돼요. 여기 막혀 있습니다. 이거 기둥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드라이기를 뒤로 빼면 더 멀리 밀지? 메두사 뭐가지? 홀이 번개에 네 번 맞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꼭 보고 싶어요. 어디가 시작이 될까? 아, 이거 네 개 다 누르라는 거야. 강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중력 머신이 여기저기로 흔들려야 돼. 강구. 로프. 풍선. 로프. 풍선이 저쪽인가 본데? 강구가 이쪽이고.
당구가 왜 끊어지냐? 왜 이걸 못 때리지? 왜죠? 왜못 때리지 이걸? 응? 왜? 이걸로 때려볼까? 이걸로 때리니까 된다. 세상에. 찍은 사진 중 90%가 흐릿해요. 10장은 찍는 게 좋겠어요. 선명한 사진을 얻는 법. 여러 번 찍는다. 카메라를 10번 작동시키세요. 여기에는 한대 맞아야 발동될 수 있도록. 프리즘. 여기 전력은 레이저 센서에다가 달아야겠죠? 그리고 레이저는 여기 달아야겠지. 뭐 당연하게도. 빔을 굴절시킴. 일단 프리즘 없이 해볼까? 프리즘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레이저 미러를 먼저 사용해보자. 디서빌리티에님 반갑습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저 미러. 여기에다가 레이저 미러. 프리즘은 이런 데다가도 설치할 수 있겠구나. 공이 다른 데로 갈수 있게. 두번 찍음. 그리고 공도 간섭할 수 있어야 되고. 프리즘. 어려운데? 미러를 두번더 활용하려면 이런 느낌인가? 두번 꺾일 방법이 있나? 밑으로 이용하는 거지. 근데 공이 통과를 못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프리즘. 프리즘 놓을 위치가 안 되네. 그러면 여기 밑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얘를 더 밑에 놔뒀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프리즘을 한번더쓸수 있지. 야, 어디 가냐?
뭔가 카메라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구나. 여기가 최대네, 근데. 시간 차이만 주면 되나? 됐다. 아, 이거 두개 필요 없네. 저두 개는 왜 있는 걸까요? 몰라. 굳이 머신을 다쓸 필요 없이 만들어주는구나. 여기 중무장한 사나운 병사들이 성전을 공격하는 걸 막아내야 합니다. 아마도 메두사 머리가 유용하겠죠? 아까 메두사 머리 폭탄으로 날려버렸잖아요, 아저씨. 이것도 레이저 쓰는 맵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메두사. 이미 크레토스가 손전등으로 활용하는 거잘 봤습니다. 메두사는 아니었지만. 스플리터를 놔둘 자리도 없네. 일단 저기로는 보내야 되지. 저기로 보내고 이걸로 쏘는 건가? 아니야, 일단 저기는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에다가 다 센서 안에 전기를 공급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이걸 나중에 해볼까? 노란색을 먼저 해볼까? 온다, 온다, 쳐들어 온다, 쟤들. 그러게요. 사나운 병사들 커였군. 벌써 알아냈다고요? 맙소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일단 다 지우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빛이 여기로 통해서 나가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려면은 빨간색을 쳐야 돼. 빨간색을 한 번만 치면 이거랑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빨간색을 치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게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젠 아니야.
빔을 여기로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요런 식이지. 와, 맛없나 다 받음. 이런 프레임들은 저기 올릴 수 없지. 자, 이 상황에서 이거 여기 놓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에서 이걸 놓으면 여기서 이걸 놓고 그다음 파란색만 마지막으로 놔주면 파란색 어디 넣어야 되지 근데? 여기? 이러면 되나? 아직 하나 남아있을 텐데. 아니네? 됐네? 이거 왜 있어? 저기 뒤에 놔야 되는구나. 엉덩이를 맞춰야 돼. 메두사 빔이 엉덩이에 맞아도 되는군요. 꽁디, 꽁디. 받아라, 메두사 빔. 이것도 다음 스테이지인가?